자, 일단 어쨌든 우영철 끝에 근본 60점에 인터밀란 네. 그리고 근본 90점에 바르셀로나가 이제 완성돼가지고 요 두 분이서 이제 매치업을 진행하려고 하는데 루카쿠 번호가 왜 25번이죠? 아, 그거 마음에 안 드는데? 아, 예. 그건 이제 나중에 뭐 포토샵으로 수정하면 되기 때문에 넘어가는데 메시도 번호가 3번이네? 사실 좀 디테일하시네요. 네. 네. 두 분 다 패드를 이렇게 잡아서 게임을 해보신 지가 지금 몇 년 만이실까요? 저는 얼마 안 됐어요. 왜냐면 저 집에서 맨날 게임을 하거든요. 오. 근데 이제 축구 게임은 안 할 뿐이죠. 아, 이걸로 네. 하는데 저는 한 세 번째 잡나. 아, 네. 제가 네, 오늘 이제 플레이 팁을 좀 알려드리는데 네. 두 분께는 제가 공평하게 네. 키를 알려드릴게요. 네. 이게 달리기. 네, 이게 달리기. 네, 이게 달, 아, 달리기. 달리기고요. 네. 사실 제가 진행하면서 걱정했던 일이 딱 벌어졌습니다. 아무래도 두 분께서 좀 체력적으로 힘드시지 않을까. 네네네. 그런 느낌이 아, 당 떨어지고 있어요. 네, 당 떨어지고 있는 것 네. 같아가지고 제가 네. 이기시는 분께 네. 제가 선물을 좀 준비해왔습니다. 아, 그래요? 선물 있어요? 네, 이기시면 선물이 있어요. 아이고, 또 그런 것까지. 이렇게 아무래도 좀 많이 지치실 것 같아가지고 네. 네. 다른 분들은 제가 패드를 드렸는데 네. 오늘은 이렇게 아, 정관용 홍삼. 네. 아니 뭐 사실 패드는 집에 저는 패드가 두 개나 있으니까 네. 그렇게 뭐 네, 땡기지 않았을 네. 거예요. 네. 저는 게임을 별로 안 해서 네. 패드 주면은 어떻게 쓰지를 못하니까 네. 괜찮을 것 같아요. 패드로 저기 그것도 가능해요. 뭐요? 야동 볼 때 이렇게 딱딱딱 넘기는 거. 그러면 패드를 줬어야지 네. 이 사람들이. 법원의 매치를 얘기해서 보면은 생각지도 못했던 이스타 더비가 꿀잼이었고 기대했던 이명철 황덕현 더비가 노잼이었습니다. 아~ 네, 아무래도 그래요. 피파를 좀 잘한다고 해서 재밌어지는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한번 꿀잼에서 기대해 보면서 첫 번째 매치를 바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게임 중에 욕하면 안 되는 거죠? 아니 뭐 삐쳐지지 않을까요? 아, 그렇군요. 네, 공방은 아니니까요. 아, 네. 근데 아이디가 2주원인 게 좀 약간 아, 저것도 걸리네요. 뭔가 패배의 기운이 지금. 추구와의 기운이 네. 다 오는 것 같아요. 실제로 추구가 패배했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한번 생각해보니까 추구와 계정이 다 지고 있는 것 같긴 합니다. 아하, 이거 참. 자, 이제 가볼까요? 요거 보시면은 네. 아니 뭐 바로 지나게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선수들 이렇게 옮겨가는 건 뭐예요? 하면 되죠. 요 스틱이죠, 요 스틱. 아, 요 스틱으로? 네. 제가 듣기로는 두 분이서 게임을 직접 하고 싶다고 하셨다고 들었는데 제가요? 이거 그냥 박찬호 선수님이 이거 그냥 꽁으로 먹으려고 한 거 아니에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이게 선수 바꾸는 겁니다. 이게. 아, 요게? 네. 아, 이게 무슨 매치인가요? 제 키를 5초! 진짜! 잡았죠. 아, 네, 그리고 나서 오, 갑니다. 일단 한 번에 확실히 자. 그 축구 짬밥이 있기 때문에 키만 알면 바로 플레이 가능하세요. 오, 푸요리 화려한 걷어내기. 일단 바르셀로나의 그 티키타카 플레이를 좀 봐야 되는데 오! 오! 네, 미안해요. 아니야. 네. 아, 크라이프가 많이 야, 정신 차려라! 크라이프 윙백인가요? 크라이프야, 좀 정신 차려라. 아, 친구예요? 아, 네, 일단 뭐 게임에서 다 친구가 되니까요. 오! 오, 여태까지 봤던 수루 패스 중에서 가장 어떤 클라스가 느껴지는 패스들. 피파는 마지막에 언제예요? 저는 피파 9년이나 2000이었나? 네, 그거 해보고 그때 나이인 것 같은데 그때는 잘 맞죠. 아, 20대 중반에 한창 올 때예요. 중반. 오, 루카쿠. 자, 바르셀로나가 우리는 네 일단 달리는 거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네, 달리는 그 밑에 킵니다. 이거 아, 그렇군요. 아, 어쩐지 애들이 안 뛰어. 네. 근데 어쩌어째 15분 동안에 실점이 없다는 것만으로도 바르셀로나의 지금 어떤 희망이 보이지 않나. 중앙으로 위치를 변경한 피구 바렐라에게 오. 토프한 수비. 그런데 이거 티키타카가 아니라 그냥 무조건 걷어내는데 초점을 맞추는구나. 이거 약간 그 바르셀로나 아니고 스토크시티 아닌가요? 지금 뭐 공 잡았다 하면 태클, 걷어내기. 자, 축구의 기본은 태클입니다. 그렇죠. 공을 뺏어야 된다고 하는 아, 뭐야? 철학들. 왜 실수를 해? 야, 맥시야, 네가 볼을 잡고 달려. 아, 진짜. 자, 오, 왔어요. 빅구. 아, 확실히 그 바르셀로나에 대한 애정이 남아 있나 보네요. 네. 예, 골문으로 슈팅을 잡으러 왔습니다. 눈치가 없는 거죠. 지금 어디다가 슈팅을 하고 있는 거야? 오, 이제 한 번 더 호나우두. 바르셀로나와 인테리어 일전드 호나우두. 아, 오, 슈케, 오, 테오 슈테켄이 확실히 키 작은 거 빼고는 최고의 세이브. 자, 너무 호세기. 바르셀로. 아, 이거 보철로 뭐 있나 보네 이게. 됐어, 네. 달려.
달려. 아 이거라고 했죠 밑에 거. 네. 그거 이제 꾹 눌리시면 됩니다. 이게 따로따로 안 눌러도 되고. 요거죠. 네. 네. 아 진짜. 아 죄송한데 이렇게 경기가 흘러가고 있는 현재 분위기는 박찬호 해설위원의 어떤 비기고 있지만 지고 있는 게임이 아닌가. 사실 이 정도 차이면은 페널티를 주고 아 이거 어드밴티지 주고 한 게 맞는데 그런 거 없거든요 지금 0대0 축구. 어 피고 아예. 커피 루이스 피구가 네. 네 마무리 역시 피구 바르셀로나 바르셀로나 피구. 싫어할 만해. 예 이거 스킵하는 게 A라고 했나요? 예. 진짜 마이크로온의 명언 있거든요. 이길 수 없다면 한계에나 그렇죠. 그럼 지금 바르셀로나에게 피구가 그 이야기들을 확실히 전달하고 있는 느낌 듭니다. 오랜만에 패스라는 걸 좀 해보자. 오 A가 패스입니다. 오 드디어 특히나 시전합니다. 내가 조작하는 선수는 야? 여기서 아, 화면 이쪽이구나. 네. 아 나 이쪽 봐야 되는구나. 네, 이게 볼이 아니기 때문에 나 이 저거 보고 하고 있었어 지금까지. 커서도 없이 골을 넣으신 건가요? 네. 어쩐지 안 나오더라. 내가 하는 게. 네, 나 근데 그 상상 이상의 매치. 나 계속 이거 보고 하고 있었어. 어쩐지 안 나오더라. 바르셀로나가 잘 버티고 있는데 사실 1대 0이면은 이거는 박찬호 해설위원이 진 거거든요 이 정도면. 아 왜 진 거예요? 이기고 있는데. 마크로스가 졌다고 하세요. 졌다고. 아! 역시 저게 바로 바르셀로나의 근본 아니겠습니까? 네. 아 참 진짜. 키퍼가 뭐, 파울이라고? 네. 왜? 뭐야? 퇴장이야? 아 신발 생긴 게 마음에 안 들어. 아 이거 퇴장 아니야? 왜 퇴장이 뭐? 뭘 왜 퇴장이야 갑자기? 야 빨리 퇴장 같은데? 에이 네. 아니죠. 에이. 그냥 구두 경고 정도. 퇴장으로 뭐 문제가 없었는데 아, 심판이 마음에 안 든다는 거 추가하겠습니다. 확실히 그 추함이 패시브에 들어가 있으신 이게 순간순간 바뀌면서 아 역시 게임이 이게 어렵네요. 아, 선수를 바꾸는 것도 어렵네. 아니 근데 지금 1대 0이면 나쁘지 않은 흐름이거든요. 아 그래요? 네, 아니 그래도 한 골은 넣고 져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바르셀로나 함께 사실은 뭐 두 골 먹더라도 한 골 넣어야 되는데 우와 아이씨 이걸 웃느니 루카쿠야. 자, 아 진짜 현재와 미래 루카쿠의 헤딩들이 좀 보이면서 왜 저걸 못 넣어. 일단 전반만 버티자. 전반만 버티자. 사실 전반 1대 0이면은 네. 이거는 손흥민 선수님이 진짜 이긴 게 아닌가 싶을 정도로 좀 일방적이었지만 소득이 없거든요. 아니 근데 이게 보는 사람이 재밌을까요? 이렇게 못하는데 제가 볼 때는 네. 역대 세 번의 매치업 중에서 네. 가장 재밌습니다. 아 그래요? 역대 세 번의 끝났습니다. 매치업 중에서 끝났어요. 가장 재밌습니다. 다 끝나지 않았어. 아직 후반 네. 남아있잖아요. 축구는 전반전만 보면 됩니다 여러분. 아 이제 그만하죠. 아 손가락이 막 지날 것 같아요. 아 참. 축구는 전반 보고 잔 다음에 후반 하이라이트로 보는 네. 거. 아 이거 보니까 더 안 되는데 나는? 왜 안 되지? 아직은 이런 말 그렇지만은 네. 상대방 화면 보고 하는 게 스타크래프트로 치면은 맵패킹 거거든요. 아, 그런 상대방이 거예요? 누구 잡고 있는지 보고 하는 거니까. 오, 야, 오, 치달. 슈팅이 이거 아니에요? 오, 아, 예. 네, 첫 번째 슈팅입니다. 네. 저 슛이었어요? 네, X가 슈팅 아니에요? 이거는 호나우디의 대구가 슈팅인 것 같아. 네. 이 사람이 잘못 가르쳐줬어! 내가 지금 X 슈팅 하려고 X를 신나게 눌렀는데 나 X슛인데 나는? 이게 키가 좀 밖에 들어갔습니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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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그렇죠. 자, 두 번째 슈팅입니다. 뭐가 슈팅이었나요? X가 맞아요. 아, 맞아. 네. 완전히 잘못했네. 잘못하시면 저한테 우리 어떻게 합니까? 아, 나는 또 X가 슈팅이 아닌지 알았지. 저걸 못 잡니? 약간 좀 느껴지는 플레이. 오! 왔다. 야, 바렐라. 야, 아래쪽을. 야, 오! 아! 야, 근데 지금 세상 어디서도 볼 수가 없는 바르셀로나의 처참한 플레이. 네. 제가 기억하기로는 바르셀로나가 이렇게 처참하게 수비한 기억이 잘 없거든요. 아 맞습니다. 바이에른 뮌헨에게 8골이나 내주지 않았습니까? 아 그렇네. 네. 수비를 못한 거 아닌가요? 맞죠. 네. 저는 부인하진 않습니다. 오오오 빨리 빨리. 오. 네, 갑자기 궁금한데. 슛. 뭘 잡았나? 이거 뭐 붙여 있어가지고 누군지 몰랐어요. 됐어 달려. 달려 스토이치코 달려. 오! 달려! 달려! 아! 야! 아, 파울! 파울! 아, 역시 야! 안 되겠다. 스토이치코 까자. 이 방법이 없다. 자, 일단 까는 게 어딨어요. 자, 일단 야, 그래도 역시 인테르의 그 독일 삼총사 마테우스의 느낌 있었고 들어간다. 그래, 피케 잘했다. 자, 한번 더 홈나우드. 아, 이게 뜻대로 안 되네요. 자, 일단 또 왜 뭐야? 야 뭐야? 아 그렇지 그래. 어? 스토이치코 바가 아까 상황에 대해서 아까 백태클 아 그 정도는 지나쳐줘야지. 사람이 덕이 없네. 아
달려. 모르겠죠? 덕이 부족한 심판. 네. 인덕이 부족해요. 심판의 자질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인덕이죠. 네. 달려. 오, 잘했어. 오, 잘했어. 오, 패스가 되는데. 오, 오, 됐어. 달려 이제 메시야. 아, 이제 사네티. 네, 지금 그렇죠. 보면은 네, 공이 멈추죠 여기서. 네. 칸나바로 아닌가요? 네. 칸나바로 아, 지금 멈추게 하면 되는 거죠. 아니, 칸나바로 배워가긴 한데 와서 오. 아. 와, 확실히 그 게임을 해보죠. 태가 좀 나시네요. 네. 가장 고급스러운 이런 땅볼 크로스 이후에 얘는 왜 여기서 태클할까요? 눌리셔서 가지고. 아 그렇군요. 제가 눌렀군요. 네. 제가 눌렀군요. 네. 내가 쟤를 조종했네. 아 깜빡했습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아 바르샤 지금 올라가야 돼요. 시간 20분밖에 없거든요. 실제 시간으로 지금 2분도 안 됩니다. 호나우두. 아~ 자 야 메시야 네가 달려야 되겠다. 일단 만약 이렇게 끝이 난다고 하면은 저는 사실은 박찬대솔님의 패배가 왔지 않나. 아 이게 왜 이게 왜 패배야? 오 사네티. 네 이대로 끝나면 저도 제가 승리한 걸로 하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사실 네. 뭐 말도 안 되는 예. 얘기죠. 좀 스코어 나야 되거든. 아, 이거 파울. 야. 오 멋있 태클. 야 네가 파울이 하니까 제가. 야. 테오스 테켄이 공중볼이 이렇게 좋았나요? 지금 혼이 나기 쌤이 보여주고 있는 테오스 테켄. 배로. 아. 이게 중거리 슛은 되게 약하네요. 아무래도 타살 누르신 것 같고요. 아 그래요? 세게 누르면 아 세게 누르면 세게 나가요? 세게 나가요? 그쪽으로 아 그래요? 그런데 아 세게 누르면 이게 세게 네 게이지가 차기 때문에 아 게이지가 있어요? 네. 어디 있죠 게이지는? 아 위에 네. 아 그래? 일단 83분까지 1대0 한 번 더 바르샤 가나요? 아 가야죠 가야죠 달려야죠 가야죠 자 달려라 이제 달려라 가야지 어이구 잘못갔고요. 야 호나우 주니어는 뭐하고 있는 거야? 이거 내가 볼 때 시청자분들도 사실 뭐 1대0이면은 박찬대솔 위원의 패배를 볼 것 같습니다. 야 지금 호나우도 한 번 더 나 예 마테우스. 야 이건 진짜 약간 그 해설위원의 그런 축구력이 보이는 패스 이후에 마테우스 나 골 수준이 아닌가. 이 골을 인정. 골과 없이 지금 다 태클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너무 자동문이네요. 네. 지금 수비력은 뭐 냉정히 말해서 바이에른 미네한테 여덟 골 먹힐 때보다 못합니다. 그렇죠. 죄송한데 이렇게까지 잔인하게 게임하실 필요가 있나요? 아니 지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지금 잘 못 잡으시는데. 아니야 피케 어디가? 말할라. 야 말할라. 얘, 야 말할라. 어디가? 예! 간 다 봤어 이제. 됐어. 정말 다행히도 시간이 90분이라는 네. 점을. 네. 여러분 이거 한번 조사해 주세요. 얘가 지금 막. 이쪽으로 올라왔는데 저쪽으로 가! 약간 이거 죄송한데 아 피케를 내가 이렇게 당겼는데 저쪽으로 갔다니까! 죄송한데 이거 약간 정말 피케를 조작한 거 맞나요? 네, 네. 저는 피케를 보고 있었어요. 아니 보는 게 아니라 저기 이렇게 마크가 있을 거예요.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여하튼 피케 이미와 하는데 저리 갔다니까. 아까 저도 그랬어요. 이거 보고서 왜 나 안 뜨지? 왜 나 누구 조작한 거지? 이런 느낌이었어요. 약간 이게 지금 피파 온라인이 진짜 갓게임이 이렇게 모든 유저가 저 얘기를 합니다. 나 저기 안 눌렀어. 네. 이런 느낌. 일단 예야 사실 뭐 아까 뭐 바르셀로나가 많이 도와줬다 뭐 이런 얘기 많이 하셨는데 결과는 인터밀란의 3대0. 네. 야, 네. 아 사실 뭐 게임에서라도 일단은 인터밀란이 승리해서 네. 또 한을 붙인 것 같아요. 예, 요즘 제가 사실 아 지난 시즌에 네. 예 챔스에서 붙었잖아요. 네. 예, 정말 짜증났었거든요. 네. 그때가 제가 이제 그때 안수파티가 골 넣으면서 네. 확 살아났잖아요. 아 그때 그 바르셀로나가 인텔을 지려밟을 것 같거든요. 네. 제가 이제 엄지 손가락에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안 되네. 그럴 수 있죠. 네. 아, 엄지 손가락 진짜. 운동을 좀 하세요. 네. 네. 아 너무 아쉬워. 아니 이게 내가 내 뜻대로 PK가 일로 왔으면 0대2였거든. 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죠? 0대2와 네. 0대3은? 네. 아, 여하튼 좀 아쉽습니다. 0대2와 0대3은 그게 있죠. 아, 왜 사람들이 게임을 이렇게 즐겨서 하는지 알겠네. 아니, 내 말 좀 들어요. 받으실 것 선생님. 뭐라고? 선생님, 제 말 좀 좀 들어주세요. 네, 네. 말씀하세요. 예, 네. 아니 안 할래요, 그냥. 네. 아, 아쉽네요. 네. 제가 이길 수도 있었는데. 아 그래요? 네. 한 판 더 하시려면 한 판 더 하나요? 한 판 한 판 더 하면 제가 볼 때는 네. 진짜 참선할 것 같아서 네. 여기서 마무리. 저도 이쯤에 약속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두 분이 제가 생각할 때 게임으로 피파 온라인을 즐겨 보신 것도 진짜 거의 처음이실 것 같아요. 네, 처음에 봤죠. 네, 있을 네. 것 같고 게임 자체를. 그 아까 전에 봤더니 지현이 형이 목소리 입혔네요. 에이. 오, 네. 네. 배성재 씨랑. 네네. 네.
뭐 다음에 지현 형 잘 지내는지 모르겠네. 잘 지내요 그 사람. 네, 그럼. 네. 이제 근황 토크까지 이어지면서 약간 그래도 약간 게임으로 이렇게 근본 찾는 스쿼드도 해보고 어쨌든 스쿼드 맞춰가지고 한번 즐겨보시니까 느낌이 좀 어떠세요? 소감 같은 거. 재밌네요. 그러니까 이렇게 여럿이서 하면 재밌겠네요. 물론 이제 져서 기분 나쁜 게 있는데 그게 있긴 있는데 그런 감정이 있으니까 또 하게 되고 또 하게 되고 그러는 거 아니겠어요? 이기려고. 네. 사람들이 왜 이렇게 빠져드는지 좀 알겠네. 오늘의 스쿼드 근본 점수는 90점이었습니다. 네. 네. 플레이 점수는 네. 항상 얘기하지만 축구는 감독을 잘 둬야 됩니다. 네. 선수단은 우리가 좋았죠. 아, 네. 그럼 이건 약간 바르샤의 패배가 아니라 내가 진 거다. 네, 제 오른쪽 손가락이 진 거다. 야, 아, 네. 진짜 바르샤의 그런 열정과 사랑이 정말 느껴지는 소감이었고. 네. 아, 그리고 다음부터 찬호하고는 게임을 하지 않겠다. 왜? 네. 눈치가 있으면 0-2에서 멈췄을 텐데. 네. 사실 마지막 골은 제가 봐도 좀 심했지 않나. 아니죠. 네. 감 잡았는데 보여줘야죠. 네. 내가 원래 이 정도 한 사람이다. 꼭 이런 사람이 있습니다. 네. 코피 나는데 코 또 때리는 사람. 아 참 더럽죠. 아, 혹시 저기 갑자기 네. 바이언전이 생각나서 그랬나요? 아 생각도 잠깐 났습니다. 네. 골이 없는데 태클하는 걸 보면서 아 네. 내가 계속 누르고 있었구나. 그러면서 깨달음이 왔습니다. 아 이렇게 네. 바이언한테 졌었구나. 뭐 이런 느낌이 들었죠. PTSD가 오셨구나. 네. 일단 어쨌든 간에 인테르가 지금 잘하고 있지만 네. 어쨌든 간에 바르셀로나 상대로 뭐 게임 해보면서 뭐 전체적으로 어떤 소감이 좀 어떠세요? 저는 일단 이긴 거 자체는 큰 의미를 주진 않습니다. 네. 왜냐면 이거는 뭐 나는 그런 의미조차 없는 놈이다. 그러니까, 죄송한데 옆에 있는데 그런 얘기 좀 바로 옆에 있는데 아니 그런 거잖아요. 나는 대학, 의미를 대학생이 조차 안 된다. 대학교 시험을 유치원생이랑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내가 점수 잘 받았다는 게 그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유치원생이다. 다만, 네. 다만 이제 제가 느끼는 거 이게 골 넣은 사람을 보니까 피구가 넣고 마테우스 넣고 바렐라가 넣었잖아요. 네. 아, 이게 굉장히 이 골 넣은 선수들의 면면이 굉장히 마음에 든다. 예, 인테르의 마테우스는 역사. 레전드고 피구는 엠버서드고 바렐라는 지금 현재 뛰고 있고 앞으로 차기 주장이고 이 한 경기에서 네. 인터밀란의 역사가 다 나왔네요. 그렇죠. 다행히. 정말 다행히. 네. 근본 없는 스쿼드인데 다행히. 예. 골 좋은 사람은 그렇게 됐어요. 그래도, 네. 네. 참고로 제가 밀어준 겁니다. 또 도와줬다. 네. 역시 바르셀로나 은혜의 글로. 아낌없이 주고 있습니다. 예. 일단 예. 이렇게 한번 두 분과 재밌게 게임해본 것도 마무리하면서 다음에 또 아마 저희가 벨 일이 있지 않을까 싶은데 네. 그때는 제가 네. 아예 이거 좀 홍삼을 꺼내놓도록 하겠습니다. 드시면서 일단 뭐지 시간은 오늘 괜찮죠? 재밌으셨나요? 네. 아 오늘 좀 너무 아, 재밌었어요. 네. 아 재밌었으면 네. 저희가 다음에도 네. 한번 찾아뵐 수 있을까요 저희가? 아 뭐 찾아뵐 그럼요. 네. 네. 저희는 항상 옛날 얘기하는 걸 좋아하기 때문에 근데 네. 사실 알잖아요. 제가 저기 그 틀딱들 패시브 라떼는 말이야 이거 패시브로 장착돼 있잖아요. 사실 요즘 네. 축구보다 옛날에 재밌었긴 네. 한 것 같아요. 네. 저 들으면서 약간 이런 전래동화 듣는 것처럼 상당히 재밌어가지고 네. 제가 두 분만 괜찮으시다면 또 네. 한번 찾아와서 네. 네. 아유, 언제든지 뭐 네.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 제가 이 피파 온라인에는 네. 좀 어린 친구들 많아서 네. 안녕 이런 거 되게 좋아합니다. 아, 그래요? 네네네. 네. 네. 유튜브 네. 친구들 안녕. 네. 알겠습니다. 어이 지금 0-3으로 졌는데 유튜브 친구들 안녕. 안녕. 어 0-3으로 졌는데 이런 거 시키네. 안녕.